음악 중심 이명웅 소식이 전해졌네요. 정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은 내가 바꾸는 거라 합니다. 저희 블로그에 들어오신 이웃님들 인생 바꿀 준비 되셨죠? 오늘도 인생 바꾸는 하루 되세요. 대세 트로트 가수 이명웅과 영탁이 쇼. 음악 중심 무대를 꾸몄다. 음악 중심 이명웅 X 영탁 옛사랑 환상 콜라보 감미로운 무대 뉴스 원 3시간 전 대세 트로트 가수 이명웅과 영탁이 쇼. 음악 중심 무대를 꾸몄다. 먼저 영탁은 11일 오후 3시 30분 방송된 MBC 쇼 음악 중심에서 첫 출연 소감을 밝혔다. 이날 그는 내가 왜 여기서 나와라는 자신의 노래 가사를 개사한 이명웅 X 영탁 음악 중심 동반 출연 인증샷 오늘도 감사한 하루 스포츠조선 37분 정 감사합니다 음악 중심 샵 영탁 샵 이명웅 샵 음악 중심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이명웅은 영탁과 함께 음악 중심 대기실에서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두 사람의 훈훈한 비주얼이 시선을. 이명웅 아이돌 가요 프로그램 첫 출연. 영탁, 장민호와 끈끈한 우정, 여성조선 9시간 전 이명웅은 쇼 음악 중심을 통해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를 첫 공개한 뒤 쇼 챔피언에 출연했으며 SBS 인기가요 출연을 앞두고 있다. 여러 방송사의 가요순위 프로그램을 섭렵하고 있는 것이다. TV조선 홍진영, 이명웅 X 영탁과 음중 인증샷 성격 좋은 트롯맨들 일간 스포츠 2시간 전 공개된 사진 속 홍진영은 MBC 쇼 음악 중심 대기실에서 만난 이명웅, 영탁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트로트 선후배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명웅과 영탁은 이날 MBC 음악 중심에 출연, 이문세 쇼 음악 중심 수호가 방송 출연 없이 1위를 차지했다. 그는 음악방송이 관왕에 올랐다. 또한 최강창민은 솔로 데뷔, 여자 아이들은 컴백했다. 11일 오후 방송된 MBC 음악순위 프로그램 쇼 음악 중심에서는 수호가 방송 출연 없이 1위 트로피를 획득한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1위 후보에는 사랑, 하자의 수호, 처음처럼 M, 시더 맥스, 워너비, 워너비, 위 ITZY가 이름을 올렸다. 발표 결과 수호가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수호는 KBS 2TV 뮤직뱅크에 이어 음악방송이 관왕을 차지했다. 수호의 타이틀곡 사랑, 하자는 서정적인 멜로디와 따뜻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모던 록 장르의 곡이다. 가사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서로 용기를 내어 사랑을 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평소 엑소의 팀 구호를 활용한 제목인 만큼 엑소와 팬들을 향한 수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이날 쇼 음악 중심에서는 최강창민의 솔로 데뷔 무대와 여자 아이들의 컴백 무대가 그려졌다. 또한 미스터 트롯의 진, 젠 이명웅과 선, 샨 영탁의 개인 무대와 특급 컬래버레이션 무대도 펼쳐졌다. 영탁은 쇼 음악 중심에 첫 출연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많이 얼떨떨하다. 참 기분 좋은 설레임이다라고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이명웅은 지난주 쇼 음악 중심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자신의 신곡이자 내일은 미스터트롯 우승자에게 주어진 특전곡 이제 나만 믿어요를 자신만의 창법과 함께 선사하며 존재감을 알렸다. 특히 무대 클립은 공개 직후 100만 뷰를 돌파했다. 이명웅은 사실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 팬들 덕분에 행복한 한 주를 보냈다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팬들 언급도 잊지 않았다. 영탁은 찐이야로, 이명웅은 이제 나만 믿어요로 개인 무대를 선보였다. 이어 두 사람은 이문세의 곡 옛사랑으로 특급 컬래버레이션 무대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장르의 경계가 없는 스타 작곡가 조영수. 미스터 트롯의 A급 마스터로 프로그램의 의상을 끌어올렸다. 사진은 장년성 기자. 대중예술은 언제 대박날까? 날씨처럼 주가처럼 예측이 불가해 보여도 사실은 단순하다. 많은 사람이 찾는 것, 흔한 것, 내 이야기 같은 것. 지금 대세는 트로트다.
초등학교 졸업식에선 어린아이와 학부모가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을 합창하고 트로트 진선미, 젠샨 메이를 뽑는 대국민 투표에선 서버가 폭발할 정도로 문자가 몰린다.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이 시청률 35.7%대를 기록하며 트로트 열풍의 발화점이 됐다. 쇼의 플롯은 간단하다. 비녀 팔고 고구마 팔면서도 자기 노래만큼은 못 팔았던 방방곡곡의 트로트 명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펼치면 심사위원석들은 심혈을 기울여 옥석을 가려낸다. 회가 거듭될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생존자들은 환골탈태하며 고난도의 미션을 수행한다. 시청자는 참가자의 좌절과 승리에 분노하고 안도하며 한숨과 탄성을 오간다. 마침내 최종 라운드까지 올라간 가수들은 과거의 서름을 딛고 빛나는 스타가 된다. 오디션은 점점 가수와 심사위원, 시청자가 함께 벌이는 뜨거운 삼각게임이 된다. 미스터 트롯에서는 경연 내내 당겨진 활시위 같은 몸으로 비옥한 목소리를 뽑아냈던 이명웅. 순무 같은 얼굴로 칼칼하게 꺾고 시원스레 내지른 이찬원, 빈틈없이 완벽에 가까운 곡 소화력을 보여준 영탁. 배틀의 무명자듯 슬픔을 밀어내던 정동원을 보며 빠져들다가도 무대가 끝나면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마스터 서기 조영수를 바라보았다. 이 노래는 왜 마음을 울리는지, 왜 어떤 목소리는 고음에도 평범해지는지, 저 가수의 클라이맥스는 어디인지. 조영수의 쪽집게 해설에 맞춰 장면이 리플레이되면 그제서야 노래가 끝난 것 같은 포만감이 들곤 했다. 그 자신 최선을 다해 경청했고 가창의 짜임새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평했다. 조영수의 전문성은 이 치열한 쇼에서 가수들이 어디로 갈지를 제시하는 정확한 나침반이었다. 예능 방송의 역할을 수행한다기보다 피드백에 목마른 참가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가르침을 주고 싶어하는 전문가의 순수함이 온몸에 밑간처럼 배어있었다. R&B부터 발라드까지, 컨트리부터 트로트까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다양한 장르의 히트곡을 가진 힘있는 작곡가임에도 그 태도의 우월감이나 위계가 보이지 않았다. 이 경연 우승자의 가장 큰 특전은 조영수의 곡을 받는 것이었다. 최근 젠리 왕관을 차지한 이명웅에게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를 선물한 조영수, 사진는 장년성 기자. 다정한 권위자 조영수에게 만남을 청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화두인 시대. 짜릿한 독설도 감언이설도 없는 그의 실용적인 화법은 시대가 원하는 진정성과 잘 맞았다. 그는 2003년에 작곡가로 데뷔했고 10년간 국내에서 저작권료를 가장 많이 받은 톱 작곡가로 꼽혔다. SG 워너비의 R&B부터 홍진영의 트로트까지 대중이 원하는 것을 파고들며 17년간 660여 곡을 써냈다. 단정하게 깎은 버섯머리에 동그란 안경테, 습자지처럼 희고 투명한 얼굴에는 겸손하고 예민한 심성이 물처럼 배어나왔다. 인터뷰가 있기 하루 전날 미스터 트롯의 진을 차지한 이명웅에게 줄 곡을 완성했다고 했다. 만족스러운 곡이 나왔으니까, 네, 영웅 씨의 목소리를 생각하면서 썼어요. 그가 잘 내는 음역대의 멜로디를 분석해서 작업했죠. 김이나 작사가도 신이 나서 술술 노랫말을 썼대요. 어머니, 연인, 아내, 소중한 사람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담백한 노래죠. 제목은 이제 나만 믿어요. 이야기하든 노래하다 고음부에서 폭발하는 버라이어티한 곡입니다. 작곡가, 작사가가 가수에게 영감을 받았으니 곡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웃음. 지금 대중들은 트로트에 울고 웃고 환호합니다. BTS의 아미의 BR반은 아니지만 송가인에서 이명웅으로 이어지는 팬덤의 확장성이 대단해요. 혹시 예상했나요? 저도 놀라워요. 80년대까지 트로트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만 즐기는 옛 노래였어요. 90년대는 댄스와 발라드의 시대였고 2000년대엔 장윤정, 홍진영 정도만 특이점으로 주목받았죠. 확실히 오디션 프로그램이 발화점이 됐어요. 미스 트롯 이후 송가인
홍자 등 스타 플레이어에 열광하는 중년층이 생겼고 이후 미스터 트롯이 20대까지 흡수해버렸어요. 앞으로 최소 2에서 3년은 이 열기가 더 이어질 거라고 봐요.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닙니다. 트로트가 메인 장르가 되고 스타 탄생의 관문이 됐어요. 많은 발라드 가수들이 트로트로 전향하고 있어요. 길이 크게 열린 거죠. 아이돌만큼 쉽지는 않겠지만 유튜브가 있으니 글로벌 트렌드도 내다볼 수 있어요. EDM 사운드가 가미된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처럼 힙합, 비트박스 같은 타 장르와 협연하면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거예요.